맞습니다. 정찬빈,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희진, 김건아, 황나기 초반인데 경기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학년 경기를 보다가 블락샷! 던지지 못합니다. 최재영 45대에서 김준석 그렇죠. 지금도 앞선에서 이제 개인기로 블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모비스 김건아, 김건아 득점! 김건아입니다. 좌중간에서 안쪽 투입 김재원 던졌습니다. 김재현 이번에도 멀리서 던졌습니다. 득점. 아 이렇게 되면 우측에서 다니엘 리바운드 직접 뜁니다. 다니엘 득점. 다니엘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 잡아냈습니다. 다니엘 득점. 다니엘입니다. 연속 득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피드를 하시기 주력했군요. 이제 남은 시간 8초 남았습니다. 김건아 우중간에서 던져봅니다. 깔끔합니다. 모비스 11번 김준석. 김건아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김건아 득점. 좋네요. 모비스의 공격. 이번에 강민재 경기. 강민재 노마크 찬스 득점입니다. 강민재 첫 득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다니엘 높이 올라가서 올려놓습니다. 여기 이제 강민재까지 살아나면 모비스는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건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창고 이제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원이 올라갑니다. 김재원 바스켓 카운트. 김재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SK 팬들도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수 없죠. 쇼커너에서 엄청난 득점이 문석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왼쪽으로 내어줬습니다. 황선 최재영 들어갑니다. 득점 최재영. 지금은 베이스라인을 돌파를 할 김민재 다니엘에게 다니엘 오픈 찬스 득점. 다니엘은 연속 득점. 어느새 오늘 경기 11득점째 최재영 안쪽에는 강민재가 있습니다. 최재영 스크린 걸어준 이후에 최재영이 던졌습니다. 깔끔합니다. 최재영. 와 저기서 저렇게 또 슛을 넣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김준석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짧았고 강민재 리바운드 좌중간에서 석점은 아니고 2점이 들어갑니다. 정로빈 한 명 앞에 두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정로빈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서울의 안쪽 연결 정로빈 다행히 잡아냈습니다. 정로빈 올라갑니다. 바스켓 카! 4반칙을 잊고 8월 경기를 하면 안 되고 4반칙은 무조건 좀 연대에 두고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강민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정로빈 황서진 파고듭니다. 모비스 올라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황서진입니다. 3쿼터 남아있는 시간 30여초 정로빈 직접 올라갑니다. 네. 일리걸 디펜스에서 경고 한번 조졌습니다. 김재원 외곽에서 김태인 오른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김태인 바스켓 카운트. 김태인 강민재 뒤쪽 정창빈 올려놓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네 지금은 정창빈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김재원 이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SK 반대쪽 연결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니엘 리바운드 득점. 다니엘 이렇게 되면 김민재 안쪽 연결 정로빈의 득점입니다. 이건 정말 쐐기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승전 SK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K가 전력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분명